밤보단 그날의 애절한 너를 잊지 못한 얘기에 답답하네. 너무 왔어. 신나. 눌렀어. 자, 일단 두 분이 선택을 하셨습니다. 케이윌 씨와 소유지 씨. 1라운드 때는 두 분 다 선택을 안 하셨었는데 이번 분 앞에랑 좀 다르게 부르셨는데 빗속에 너를 이 원래 박자라면 지금 네. 빗속에 너를 하고 싱크홀드 당겨서 부르셨거든요. 그리고 앞엔 쭉 그냥 가다가 맨 마지막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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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계속 K를 주셨는데 네. 이런 것들이 일단 노래하시는 분일 확률이 높다. 아. 솔지 씨? 저는 1라운드 때 또 하체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노래한 순간 저는 이제 락커구나라는 확신을 했었거든요. 하체가 어땠길래 락커라고 생각해? 아,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네.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뭔가 네, 춤 추고 그 싶은데 춤은 못 치는데 뭔가 그 필에 꽂혀서 네. 이렇게 맞아, 맞아, 맞아. 거. 예. 약간 이렇게 뒤로 젖히는 느낌을 맞아. 하시는 아, 분들이 또 많잖아요. 어, 잘 봤다. 그 약간 하체를 좀 박아놓고. 그렇지. 그런 부르시는. 좀 힌트를 드리자면 네. 백바지에서 쭉 올라가잖아요. 네. 어, 올백이에요. 쭉 가요. 네, 백바지가 쭉 연결됩니다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